아침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주한미 육군의 전시 비축 물자인 APS-4의 관리 체계를 기존의 미 육군 전쟁 예비 배치 시스템에서 육군 전 지구 전투 지원 시스템으로 변경했다고 미 육군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22년 2월 1일 공개한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에 관해서 미 육군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약속의 분명한 신호이며 신속한 전력 투사 능력을 제공하는 전시 비축물자 APS-4의 관리 체계를 개선을 통해서 유사시를 대비한 준비태세가 최적화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이 방송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린 정보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군수보급에 관한 내용은 워낙 광범위한 범위이고 그 다음에 새로 실시가 되는 미 육군 전지구 전투지원 시스템 GCSS-A는 이 개념을 전체를 다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정확히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해서 최대한 축약을 하고 핵심만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갖는 의미와 그 뜻을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2차 대전 당시인 1944년 9월 연합군이 실시한 마켓 가든이라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네덜란드 아르헨 지방에 공수 투입이 되었다가 독일군에 포위되면서 전멸 위기까지 몰렸던 영국군 제1공수사단의 전투 이야기를 그린 1977년도작 머나먼 다리,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 브릿지 투 파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급선이 차단이 돼서 전멸당하거나 항복될 상황에 처한 영국군은 연합군이 수송기를 동원을 해서 이제 항공보급을 실시를 하는데 이 수송기가 투하한 보급품이 영국군 진영이 아닌 독일군 진영과 영국군 사이의 전투 지경선 사이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송기 한 대는 독일군의 대공사격에 추락을 합니다. 이에 실망한 병사들은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데 뒤늦게 도착한 수송기 한 대에서 낙하산에 매달린 보급통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때 영국군 병사 한 명이 이 보급통을 가지러 뛰어가고 이를 응원하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우려가 이제 교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보급통을 들고 오다가 독일군의 사격에 사망을 하는데 그 사망과 동시에 떨어진 그 보급통, 어깨에 메고 있던 보급통이 떨어지면서 그 물품이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던 물품은 당시 영국군이 필요하는 식량이나 탄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투 현장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베레모였습니다. 이 쓸모없는 베레모와 자신의 생명을 바꾼 병사의 심정은 전쟁터에서 정상적인 보급을 받지 못하는 전투원의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존자의 증언을 기반한 이 장면은 전쟁과 전투에서 이 적기에 정확한 장소에 전투원이 원하는 물품을 충분하게 보급해 준다는 그 이 보급 군수 시스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속담에 빵은 가장 무서운 적이다. 굶주린 병사들은 단 한 걸음도 전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전쟁에서 전투는 무기로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보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와 초급 장교와 같은 이 전투를 걱정을 하고 연관 장교들은 보급을 걱정을 하며 장군들은 군수 체계를 걱정을 해야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화의 이 장면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군이라는 조직이 전쟁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보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최첨단 무기와 그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보급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2일과 2일 사이에 한반도에 미군의 보급물자가 들어오는 빈도가 이제 늘고 있다고 제가 방송을 해서 알려드렸고요. 주한미군의 전시용 비축물자의 운용 체계가 바뀌어서 그 전시 증편 효율이 늘었다는 것이 이 미 육군 발표의 핵심입니다. 이 미 육군 발표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점은 한반도의 전쟁을 대비해서 비축해놓고 있는 비축물자의 관리 시스템과 불출 시스템이 과거의 시스템에서 최첨단 시스템인 물류 시스템인 GCSS-A 즉 미 육군 전 지구 전투 지원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게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APS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Army Prepositioned Stock의 약자로 전쟁을 대비해서 전략적 지역에 미리 전투 장비와 보급품을 비축해 놓은 미 육군의 시스템입니다. 이 APS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유닛 세트라고 해서 미 육군 편제표에 따라서 모든 전투 장비와 보급품을 비축해 놓는 곳이 유닛 세트고요. OPROJ라고 있습니다. Operational Project라고 하는데 공병 장비와 유류 분배 시스템 등 전투 사령부의 기능에 특화된 장비만 비축된 곳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AWRSS Army War Reserve Sustainment Stock이라는 곳이 있는데 작전 중에 소모되거나 전투로 손실이 발생하는 물품을 지원하면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차량 및 장비를 포함한 보급품이 비축된 곳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아지는데 대한민국의 외관은 이 세 곳에 다 해당이 됩니다. 미국은 본토와 전 세계에 총 7개의 APS를 운영을 하는데 APS1은 미하고 6는 본토에 있고요. 2는 유럽에 있는데 독일에 두고 네덜란드, 벨기에에 각각 1개 기갑 여단의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전투 장비와 공병, 포병, 군사경찰, 전투 지원, 의무 등 총 11만 4천 종의 보급품을 이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는 미 육군 5군단 전체의 보급품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APS-3는 해상 사전 배치고요. 태평양 사이판과 인도 디에고 가르샤에 있고요. APS-4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5는 중동의 쿠웨이트와 카타르입니다. 이 물자의 관리는 미 육군 군수사령부와 군무지원사령부의 육군 야전 지원대대가 담당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이 외관을 관리하는 부대는 그 제403 육군 야전 여단으로 대대병력은 553명이고 한국 근무지원단 제36중대와 일본에 있는 사가미 종합보급장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곳에 비축되어 있는 장비와 물자의 총액은 80억 불로 한국 돈으로 9조 2천억 가량이 되는 그 장비와 물자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육군이 새로 개발한 GCSSA라는 이 시스템은 저도 이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정확히라는 말은 전체를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개념과 그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이제 그 핵심을 추리면 우선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군수 보급 체계입니다. 그리고 물류의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고 그동안에 그 미 육군 근무지원사령부 예화에 있는 10개의 야전 지원 여단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전시 비축 물자의 데이터를 통합을 했다라는 그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특히 한국의 그 403 야전 여단은 주한미 육군의 19 원정 지원 사령부, 그리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제병 합동 지원 사령부, 일본 사가미 종합 병기창과 요코하마 북부두, 그다음에 부산의 제8부두 저장소에 있는 모든 보급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전시에 한반도에 증원 전력으로 들어오는 전투 부대의 증편을 위한 보급품의 불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효율성을 대폭 증가해서 전시 준비태세 능력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이 미 육군의 발표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미 육군의 기술 매뉴얼 38-470 육군 전투 현장 재고 및 보관 및 유지 관리 규정에 따르면 일반 창고에는 보관을 하는 비축물자는 12개월에서 24개월 주기로 점검과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GCSSA 도입과 함께 습도 조절이 되는 이 APS의 창고 같은 경우에는 비축 장비를 2년에 한 번, 48개월에 한 번 주기 점검을 받는다고 해서 운영 효율이 100% 향상이 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시에 한반도 유사시에 그 이 외관에 비축되어 있는 장비를 운용을 할 병력은 그냥 몸만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그 외관에 있는 장비와 보급품을 그대로 수령을 해서 그 즉시 그 전투 현장으로 투입이 들어가는데 이때 그 보급을 각각의 그 이 병력에게 보급을 하고 각 차량의 탄약과 유류를 충원을 하고 뭐 무전기를 작동을 하고 하는 모든 시스템이 과거보다 100% 그 효율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전시 완편 부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전쟁과 보급에 대해서 조금 변외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보급은 전쟁을 지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그 이 특히 군의 그 이 밀덕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군의 무기나 무기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이 유사시에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 보급이 잘 되고 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급의 가장 기본은 의식주와 탄약 그리고 연료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투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전투를 못한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서는 미군이 월 80만 톤의 보급품을 소모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선에서는 보급품이 모자란다고 늘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급품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보급품을 분배하는 체계의 적절성과 보급품을 온타임에 원하는 부대에 갖다주는 실의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보급 적중률은 2차 세계대전의 30%대보다는 나아진 50%대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고요. 실제로 일기갑사단은 450도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항공유가 모자라서 3만 7천 갤런의 항공유를 빌려서 작전을 실시하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해병대는 모기약이 없어서 800명의 병력이 말라리아에 걸쳐가지고 비전투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제 장인이 그 월남전 주월사령부 군수참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군본부 보급차장을 하셨는데요. 이 전투보급 적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요부대가 요청한 부대를 적기에 정량을 해당 부대에 전달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현재 미육군의 경우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겨우 50% 정도에 도달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30%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보급률이 이렇게 생각보다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은 전투부대가 요청한 물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요량 관리를 실패하는 경우고요. 전투부대와 보급부대의 통신 및 교신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합니다. 즉 적국의 통신 교란에 의해서 제대로 그 통신이 안 되거나 이 전투 현장의 소음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답니다. 또 보급부대 자체의 수송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수송할 수송 수단이 없어서 그 온타임에 이 전투부대에 보급품을 갖다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급로 자체가 상실이 된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폭탄이나 이런 그 피폭 상황에서 도로가 이제 그 뭐 망실이 됐다든지 교량이 끊겼다든지 아니면 그 자연재해에 의해서 도로가 유실이 되었다든지 해서 그 보급품이 있는데도 갖다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술적인 이유로 전투 부대의 상황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즉 최초 요구를 했던 장소에서 전술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대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동한 장소와 좌표를 보급부대에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러면 보급부대는 과거에 그 전투부대에 소요를 제기했던 그 부대가 있던 위치로 갔는데 해당 부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 적중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APS가 있는 거고요. 이 APS의 그 관리 체제를 개선을 해서 전시 증편 시간을 반으로 줄였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한반도 안도에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관에는 9조 2천억 원치라는 주한미군 장비가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편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